하와이 휴! 휴즈입니다. 제가 예전에 로즈아이오, 군즈아이오 등등 키우기류 게임들을 좀 즐겼었습니다. 오늘은 또 간만에 괜찮은 키우기류 게임이 있어서 찾아왔어요. 탱크 키우기. 자, 게임 일단은 굉장히 심플합니다. 그냥 여기 앞에 보이는 도형들을 잡으면 레벨업을 하거든요. 보시면은 왼쪽 아래 탱크의 스탯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총알 데미지부터 좀 올릴게요. 그러면 이제 총알 데미지가 세져가지고 좀 몹 잡기가 수월하거든요. 그리고 체력이 안 느니까 체력... 아! 뭐야? 다행히 죽어도 뭐 레벨업이 조금 떨어지고 처음 완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네요. 어우, 예예. 지금 보면은 1등 27만 점이에요. 아, 뭐가 이렇게 아파 다. 저 같은 쪼렙 탱크는 구석에 숨어서 일단은 얘네들 작곡해야 됩니다. 이게 탱크가 일정 레벨에 도달하면은 진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이제 15렙 되니까 이제 전직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뭐부터 해볼까요? 그러면 트윈으로 갑니다. 그러면 이제 양쪽에서 나가는 거지. 오, 똘똘똘똘똘똘똘똘. 좋았어. 순식간에 좀 강력해졌어요. 첫 판은 완전 초 밸런스형을 해볼게요. 뭐죠? 저 콩알타는? 야, 뭐야? 너무 아파. 저 뭐야? 최종 형태 탱크인가봐 저거. 와, 잠깐만, 나 죽어. 아니 뭐야 이거. 애들 왜 이렇게 쎄. 야, 우리 약한 애들끼리는 싸우지 말자. 이리와. 잡아야 돼 저거. 아, 저걸 못 잡네. 무빙. 너무 화나. 아, 이제 죽으면 안 되겠다. 죽으니까 그 20레벨에서 죽으면은 순식간에 레벨이 확 떨어지네. 야, 근데 이거 그 속도 올리니까 훨씬 좋다. 탱크 속도가 조금 빨라야 될 것 같긴 해. 애들 쫓아가는 것도 그렇고 도망가기도 좀 수월하고요. 이리 와. 아프지 마이 아프지. 자, 세 번째 스탯은 바디 데미지인데 이거는 그 몸빵 데미지를 올려주는 거거든요. 저 바디 데미지는 나중에 한번 찍어보고 우선은 좀 싸워야 돼. 총 데미지에 좀 모든 걸 쏟을게요. 저 27레벨 나 언제 진화하냐? 30레벨 때 진화하나 본데요. 하하하하. 아프지. 이리 와요. 잠깐만. 짜증나. 아, 트윈 이거 빨리 진화 좀 시켜보자 진짜. 아, 이건 진짜 나 안 싸우고요 조용히 숨어가지고 레벨업만 좀 해보겠습니다. 저 30레벨 돼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거든요. 트리플샷 요거 조금 마음에 드는데 요걸로 가볼게요. 오, 세 방향으로 나가네요 이제. 땅땅땅. 근데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? 야, 이거 별로 안 좋은데요? 이게 돌려가면서 딜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은. 자, 업그레이드 계속 해봅시다. 자, 이제 32레벨 넘어서 45레벨 찍으면은 이게 만렙인 것 같거든요. 그래도 거의 뭐 이제 끝판왕급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. 순식간에 34레벨. 이리와. 오, 무토탄 있네? 오! 오! 뭐야? 이거 다 먹고 쑥쑥쑥쑥 한번 커보겠습니다. 35레벨. 자, 이제 최종 진화하면 나도 새로운 포식자가 될 수가 있어요. 오, 저도 이제 5등까지 올라왔어요. 쟤 몇 등이지? 너 닿지 않아? 좀 짧아 임마. 8. 오케이. 오, 총알 피하기 뭐야. 자, 만렙이 머지않았다. 이제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절대. 오, 경험치 개꿀이다. 여기서 이제 만렙 찍을 수 있겠는데요 이거? 자, 나도 최종 지나가고 싶어요. 여기가 완전 경험치 개꿀이구만. 나이스. 와, 중앙 쪽이 확실히 경험치가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가 경쟁이 좀 치열하겠네. 파란색 경험치 나이스. 스프레드샷. 우와, 이거 뭐야, 총알 겁나 퍼지는 건가 보네. 나 이거 갖고 싶어졌어요. 뿡 뿡 뿡 뿡. 야, 이게 최종 형태구만. 단일 데미지는 좀 약할지 몰라도 약간 다수를 공격하기에 좋은 탱크 형태네요. 아, 근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? 이게 싸움에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아닌가? 무차별 폭격하기 좋은 건가? 어? 야, 이거 경험치 개 많이 주겠다. 둥, 뚜시, 뚜시,
쭈이씨 이건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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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이제 쇼타임이다. 다만 근데 이제 이렇게 찍고 나서부터는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. 지금 무차별 폭격이기 때문에 이거 도망치기 꽤나 힘들거든요. 동시간에 3위로 올라섭니다. 자 쟤랑 한번 나랑 똑같은 총알이네. 한번 붙어볼까? 엄마 너 세냐? 세냐?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봐. 오오 눈이 아프다. 근데 좀 비슷한 탱크들이 많네요. 이게 좀 좋은 건가 봐. 좀 나쁘지 않은 성능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오 2위에 올라왔다. 아까 그리고 보니까 위에 가디언인가 있던데. 어 맞아 쟤. 아 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가디언 한번 잡아봐야겠다. 이리 와. 아 디펜더 얘 잡아보자. 아야 아 나 죽어. 어? 쟤는 못 잡는 건가? 아 어우씨. 야 피하자 쟤는 못 잡겠다. 아! 안돼! 어 디펜더 저거 못 잡는 건가요? 개사기인데? 자 그럼 이번엔 좀 컨셉을 바꿔보자고요. 몸빵! 극강의 몸빵 캐릭으로 가보자. 스피드가 중요할 것 같고요. 체력이랑 플랭크 카드 이걸로. 얘는 근데 대신에 총알이 진짜 더럽게 약해요. 순전히 몸빵으로 싸워야 합니다. 어우 아직 속도가 좀 느려서 붙을 수가 없네. 샤 얘가 레벨업 하기는 편해. 그냥 들이 박으면서 그냥 쭉쭉쭉쭉 레벨업 하면 돼가지고. 오예 맛있게 먹고 겁니다. 쭉쭉쭉 30레벨까지 한번 쭉 올려볼게요. 이번에 들이 박아. 아, 나이스. 순식간에 28레벨. 오 나 도망쳐 도망가 아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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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깊은 빡침이 느껴집니다. 내가 보내줄게. 잘가 이형 싸. 미안하다. 아직은 더 죽어야 돼. 그만 죽기에는 아직 멀었어 너. 자, 오토 3 뭐죠? 쿼드 탱크 오토 3 어떤 걸로 찍어야 되지? 좀 나 속도가 좀 빠른 게 필요한데. 트라이앵글 이걸로 가자. 오, 야 이거 겁나 빨라. 우 돌격. 미안하다. 꼬왕이 초딩아. 아! 원방 탱크가 완성돼가고 있습니다. 어허. 어허, 잘 가고 돌격. 참 어이가 없네. 나 진짜 이리 와 돌진. 아, 야 근데 저기 붙으러 갈 수가 없다. 아, 나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린 거 같지? 다른 애들은 겁나 빠른 거 같은데. 진짜 좀 극강의 속도 없습니까? 달라붙어야 뭔가 될 거 같은데. 어? 갬블링? 브링이 형? 하이 브링이 형, 쿠지가 왔어요. 잡아먹으러 갈게요. 브링이 형 컷. 안되겠다 이거. 얘 좀 몸빵이 땅땅해가지고. 와 쟤네들 봐, 미쳤다. 야 어우. 30분 앞에까지 겨우 왔습니다. 네. 어휴. 돌격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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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. 와우! This is 교통사고. 야, 이마제트리 박는구만. 오야, 큰일 났다. 돌진! 앞으로 컷. 오케이, 44레벨. 자, 만렙. 진짜 얼마 안 남았다. 아하, 그렇지. 자, 최강의 몸빵을 위한 부스터? 부스터가 이게 빠른 건가? 부스터 온. 두두두두두두두두. 출격! 갖고 온 다음에 들이박아. 잠깐만. 도망칠게요. 이거 근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? 몸빵 센 거 맞아요? 제가 그린 그림은 이게 아닌데. 아야, 이거 그냥 고기방패잖아요. 돌격! 아! 별로 안 좋아. 부스터! 뿌! 뭐야 저거?
레알 게틀링건이네? 부스터답게 살살살살 접근해가지고요. 확 붙어야 돼. 와! 너무 아파! 야! 진짜 짜증나.